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아빠 도반장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에 대한 고민을 주셨는데요. 네, 초일선님께서 페드로 유튜브 퀴즈를 접하더니 다른 앱은 거의 안 쳐다보고 유튜브만 봐요. 방금 지운데 다시 깔아달라고 난리 칠 거고, 시간 정해서 보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많은 어머님들이 동일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정답은 아마 알고 계신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네, 시간을 정해서 보는 것 또는 어떤 약속을 하고 보는 건데요. 이게 정말 어린 나이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미 한 4학년 정도 돼서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떤 자기의 주관이 잡히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기 시절부터 또는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이런 습관과 약속을 길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유튜브를 보는 게 나쁜가요? 네, 그렇진 않아요. 유튜브 보는 것 자체는 좀더 수준 높은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다만 좋은 것 중에는 분명히 나쁜 게 있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컴퓨터에는 바이러스라는 부분이 있죠. 나쁜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이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를 인지시켜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쁜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 풀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 시청을 하는 방법과 습관을 길러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길러주느냐 하면, 아이에게 유튜브란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거란 걸 분명히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단, 세상 모든 게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꾸역꾸역 계속 먹으라고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네,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서, 유튜브도 좋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편식하는 건 절대 좋지 않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자 한다라면 하루에 3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고요. 또그 다음에 유튜브를 30분 보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다른 편식하지 않는 다른 부분, 그게 예를 들면 독서라든지 학교 숙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는 놀이터에 가서 충분히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 시청하는 방법인데요. 절대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스마트폰이란 건 언제 어느 때든 다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가급적이면 컴퓨터와 PC를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 TV면 바로 되시거든요. 큰 TV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아이가 뭐 숨어서 보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자신감 있게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야외에 나가시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만, 네, 예를 들면 장거리 운전이라든지 이럴 때, 그럴 때도 가능하면 스마트폰 같은 작은 것보다는 조금 비용을 들어가시더라도 탭이라든지 조금 사이즈가 크거나 노트북을 통해서 볼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스마트폰 이렇게 아이들이 보도록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나쁜 거고요. 부모 본인의 합리화를 위해서 아이를 망치는 건데, 그러시면서 나중에 그 유튜브 보는 거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네,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갑자기 돌 던지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저희 건우군과 하고 있고요. 저희 건우군은 이제 6세가 되었죠. 3세 때부터 유튜브를 보여주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먼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파닉스라든지 이런 부분 보여주기 시작했었고요. 지금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튜브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기. 네, 대신 토요일 오전에 원하는 만큼 보여주겠다. 단 연속적으로는 안 되고, 한 시간 보면 좀더 쉬고, 아빠랑 놀고, 조금 본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네, 영어로 된 뽀로로. 네, 그러니까 토요일 볼 거냐, 일요일 볼 거냐,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요. 아이에게 대신 이런 부분도 의논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정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아침에 장난감을 만지거나 책을 보거나, 책 같은 경우도 직접 지금은 한글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읽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CD를 틀어놓고 책 그림을 펼쳐서 봐요. 그러면 이해하거든요. 네. 그럴 때또 작은 베네핏을 줍니다. 무조건 늘 그렇게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해 보이거나 또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는 날에 작지만 아이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베네핏을 주고요.
그런 특별한 날에는 다음 날, 당일날 말고 다음 날 아침에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날, 네, 목요일 날 만약에 자기 전에 아이가 갑자기 책을 혼자서 많이 읽고 아빠 나 너무 잘 읽지 않아 했을 때, 잘했어, 오 예뻐 이러고 나서는 끝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금요일 일어났을 때, 아이에게 고뇌 어제 아빠가 건우 책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빠가 작은 선물 주고 싶은데 아침에 한 15분만 건우 좋아하는 텔레비전 EBS 보는 거 어떨까? 아이가 엄청 신나하죠. 네. 근데 아빠가 책 읽는다고 매번 이렇게 주는 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요. 아이도 알았어 고마워 하고는 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아이를 이제 그 케어해주면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유튜브 보는 것도 습관화가 될수 있으니까요. 네, 좀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아직 기회가 많으신 분들 꼭 이렇게 아이와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소통이에요. 일방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하겠어가 아니고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밀당하시면 돼요. 이건 밀당하셔야 돼요.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나와 타협점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고요. 약속을 지키는 거. 그 약속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아이도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좀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분이 좀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있다라면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또 제가 그에 대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더반장TV의 힘이 됩니다. 해주실 거죠? 네, 전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